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개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배운 다음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홍길동과 그리고 홍길동이죠. 홍과 토미 사이에 그래가 발생합니다. 그 그래는 이렇게 트랜지션 컨트롤러의 edit 펑션이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작업들은 트랜잭션즈 스키마죠. 스키마 위에 있는 건 스키마 그리고 파일 이름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펑션 이름이에요. 메이크 페이로드라고 하는 펑션으로 처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따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 데이터 홍길동과 토미 김밥 사이의 그래 데이터를 이것을 수풀로 전달한 각자의 수풀로 그죠? 각자의 수풀로 전달하는 것은 수풀즈 스키마의 체크 알키브 페이로드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걸로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풀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 먼저 이 그래가 진짜 유효한 그래인지 각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 트랜지션 데이터로부터 오프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트럭트를 만들어냅니다. 요약본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만들어낸 오픈넷의 아이디죠. 이 아이디를 트랜잭션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트랜잭션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과 토미 김밥은 각자 자기가 거래를 하고 난 영수증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에 뭐가 표시되느냐 하니까 이 거래 정보가 아키브된 수풀의 오픈넷의 아이디가 첨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거래 자료가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수풀에 있는 오픈넷의 아이디를 참조하면은 자기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오픈넷을 그 수풀, 각자의 수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건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수백만 건의 거래에 대응하는 수백만 개의 오픈넷이가 오픈넷 스트럭트죠. 스트럭트가 해당 수풀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오픈넷이가 어느 정도 그리고 수풀이 처리한 저장한 오픈넷이의 수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오픈넷이들로부터 아이디만 뽑아서 그 아이디를 담은 오픈넷이 박스를 만듭니다. 오픈넷 박스는 오픈넷이가 담기는 게 아니라 오픈넷이 아이디가 담기는 거예요. 그죠? 50개면 50개 이렇게 박스에 담은 다음에 이 박스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각자의 수풀의 상위 수풀로 보내주는 거죠. 이가 한림 수풀이다. 그러면은 얘는 누구한테 보내나요? 제주도 수풀로 보내겠죠. 그죠? 그럼 제주도 수풀도 똑같이 합니다. 먼저 이 박스들 받은 다음에 요 수풀들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상위 수풀은 하위 수풀로 받았던 오픈넷이 박스에 대해서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 거래 기록은 홍길동과 토미 김밥의 전자 서명에 의해서도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일단 판명이 되지만은 두 번째 이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그래서 수풀 스키마, 컨텍스트입니다. 수풀즈 컨텍스트의 프로세스 트랜잭션이라는 펑션, 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각자의 재무제표, 홍길동과 토미 김밥의 홍 엔티티죠. 홍 엔티티와 토미 엔티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거죠. 밸런스 시트에 현금 보유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손익계산서의 비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수입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풀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재무제표 홍길동과 토미 김밥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모든 사항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라는 것을 보증할 방안이 바로 이 수풀의 체크 아키브 페이로드를 통한 오픈넷이 이 오픈넷들에 의한 오픈넷이 박스들이죠. 박스에 의해서 수풀들이 저장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 건의 오픈넷이 스트럭트와 이 스트럭트들을 서로 상호 연동시켜 놓은 오픈넷이 박스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편하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박스에 담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픈넷이 아이디가 여기 담기고 또 담기고 해서 쭈루룸이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담겼으면 그것을 참조를 해서 뭔가 또 서로 사슬처럼 연결시켜요. 그죠? 그래야지 중간에 얘를 하나를 똥 빼고 다른 걸 엉뚱한 걸 똑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냥 벽돌 쌓듯이 그냥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은 중간에 하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해시 체인입니다. 해시 체인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그 수풀에 저장되고 있는 오픈해시들의 아이디들, 그죠? 오픈해시와 그 아이디들과 이러한 어떤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과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각 수치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체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오픈해시 박스에 쌓인 이런 각각의 아이디들이 단순히 그냥 벽돌 쌓듯이 쌓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릴 수 있게끔 해주던 것이 또 해시 체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97이면 97, 95면 95, 103, 103이면 103, 100이면 100, 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이러한 사전 설명, 사전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전 설명을 참조해서 이어지는 법편에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죠. 이게 오픈해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보다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